여자가 임신을 하면 신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배가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더 많은 피를 순환하기 위해 심장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후각이 예민해지고 골반이 늘어나며 발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에는 이런 변화를 쉽게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임신 테스트기를 이용해 임신 사실을 확인하죠. 그런데 임신 테스트기는 참 신기한 게 오줌을 묻히는 것만으로 임신인지 아닌지를 알아냅니다. 임신 테스트기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뱃속에 태반이라는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태아는 태반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태반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HCG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HCG는 프로게스테론이 잘 분비되도록 만들어주는데 프로게스테론은 태아가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HCG는 수정이 일어난 직후부터 만들어지며 임신 3개월째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피나 오줌에서 검출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임신 사실을 알고 싶다면 HCG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면 되는 것이죠.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몸으로 들어오면 몸은 면역세포를 이용해 그 물질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고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항체라고 합니다. 만약 항원과 항체가 맞물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항원과 항체는 결합되고 항원의 기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임신 테스트기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 임신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임신 테스트기에는 HCG를 항원으로 하는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검사를 하는 곳에 오줌을 묻히면 오줌에 있는 HCG와 HCG 항체가 만나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HCG 항체에는 빨갛게 색깔을 낼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이 물질은 이제 오줌을 타고 테스트기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뒤쪽에는 이 물질을 항원으로 하는 항체가 이 물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항원과 항체가 만나게 되면 결합을 하게 되고 색깔을 낼 수 있는 물질이 반응하면서 빨간색 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오줌은 계속 임신 테스트기를 타고 흐르게 됩니다. 앞쪽에서 HCG와 만나지 못한 HCG 항체가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곳에는 HCG 항체를 항원으로 하는 또 다른 항체가 HCG 항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항원과 항체가 만나게 되면 결합을 하게 되고 색깔을 낼 수 있는 물질이 반응하면서 빨간색 줄이 하나 더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앞쪽에 있는 빨간색 줄은 임신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줄이고 뒤쪽에 있는 빨간색 줄은 테스트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줄인 것입니다. 만약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HCG와 HCG 항체가 만나지 않으니 앞쪽 줄은 나타나지 않고 뒤쪽 줄만 나타나게 됩니다. 임신 테스트기의 정확도는 아주 높긴 하지만 언제나 완벽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임신을 했어도 HCG의 양이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더라도 두 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궁 외에 임신을 하거나 난소암에 걸리는 경우 남자가 고환암에 걸렸을 때도 HCG의 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확한 결과를 알고 싶다면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결과를 보여주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간 동안 두 눈으로 과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